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십자가가 있는 삶이란 내 육신이 죽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원하는 바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일평생 대답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조차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겠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한참을 저도 생각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가? 성경은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처음 단계에 금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이제 금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혼탁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고통스러운 질문을 다시 하게 해 주시고 육적인 삶이 멈춰지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금을 얻고자 원하는 헛된 욕망이 죽어지고 정금과 같은 신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버린 십자가 이제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